그쵸, 초록 색깔 빛이 약간 맴돌아요. 약간 좀 맴도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룡화석을 발굴한 느낌이네요. 좋아요, 구독, 꾹꾹.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양박사입니다. 오늘은 에그박사 양박사가 화석을 발견해서 공룡화석 조립까지 해볼 겁니다. 에그박사가 먼저 발굴할 공룡화석은요 바로 아르헨티노사우루스. 아! 양박사가 발굴해볼 공룡은 초시 공룡의 제왕 슈리케라톤. 네모난 지점통 안에 공룡 화석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캐면 뼈가 나온다는 거죠? 그쵸. 준비되셨나요? I am ready. Go. 자, 일단은 이 지점토가 그냥 이렇게 하면 굉장히 딱딱해서 따뜻한 물을 좀 뿌려주면 녹는데요, 박사님. 이렇게. 오, 물이 바로 스며들어요. 오, 공룡의 흔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우와! 여러분들, 에그 박사가 끌개 이용해서 파니까요. 벌써부터 화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 이게 어느 부분이죠? 진짜네? 자, 양 박사님 이러다가 에그 박사는 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약간 그 공룡 허리뼈 같은데 좀만 더 파봐야 되겠어. 요 부분은 공룡의 가슴 뼈가 아닐까 싶어요. 갈비뼈요? 응, 갈비뼈 같은데. 어휴, 크네. 오, 이거 봐서 굉장히 큰 뼈가 나왔어요. 오, 얼굴뼈를 발견했습니다. 트리케라톱스 얼굴에 있는 뼈고 세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뿔을 양 박사가 얼굴이랑 같이 발굴 완료. 와우. 와, 부러워요. 에그박사도 빨리 얼굴뼈를 발견하고 싶어요. 어? 혹시 이게 머리인가요? 머리 엄청 작은데요? 머리 엄청 작은데요? 자, 에그박사는 발굴 성공! 자, 양박사도 뼈를 다 이제 발굴을 했고 이제 여기 있는 뼈를 씻어낸 다음에 한번 조립해볼게요. 몸이랑 몸을 찾아야 돼. 오! 몸 찾았어요. 짜자자잔. 자, 이렇게 길쭉한 몸을 가진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박사님이 만드는 게 목이 엄청 긴 공룡인가요? 목이 엄청 긴 공룡이에요. 오, 머리도 길고요. 기린보다 훨씬 커요. 아파트만 해요, 아파트.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는 벌써 몸이 완성됐어요. 자, 양박사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박사님 못하더라. 방해도 해야죠. 이야! 이게 안 꽂히는데? 자, 에그박사님 몸통에요 다리만, 앞다리, 뒷다리만 붙이면 완성이에요. 양박사님 아직 헤매고 있었으니까 에그박사 좀 기다려줄까요? 아니에요, 빨리 하세요. 저도 자,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생선 같아요. 길쭉한 생선. 나는 갈치. 트리케라톱스가 완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야, 가슴뼈까지는 지금 붙였어요. 어우, 멋있는데. 계속 앞다리가 완성된 트리케라톱스. 그럼 뒷다리도 한번 붙여줄까요? 뒷다리는 여기다가. 우와, 강아지 같아, 강아지. 자, 드디어 에그박사와 양박사의 화석공룡이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목이 길고 몸통이 길쭉한 아르헨티노사우루스. 나는 멋진 세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트리케라톱스. 나의 뿔맛을 받아라. 어두워지면은 야광으로 변한대요. 빛이 반짝반짝. 불아 꺼져라 뼈. 불을 완전히 끄니까 에그박사 양박사는 보이는데 카메라로 잘 안 보여요. 근데 약간 지금 야광 느낌이 조금 나요, 박사님. 저 초록 색깔 빛이 약간 맴돌아요. 약간 좀 맴도는 느낌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룡화석을 발굴한 느낌이네요. 양박사님과 함께한 공룡화석 발굴하기 성공!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